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친환경차 전환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지만 자동차 산업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26%가량을 불경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업계의 대응 실태와 함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용현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네. 세계 각국에서 이미 내연차 퇴출을 선언한 만큼 친환경차 생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자동차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친환경차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요. 정부가 2035년도에 이 친환경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게 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의 친환경 자동차는요, 전기 자동차와 수소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소전기 자동차는 사실 시장에서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그 신규 등록한 친환경 자동차가 약 0.01%입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0.98%라서요. 퍼센테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 100배 정도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코로나 사태라든지요. 또 자동차 반도체 대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통계 이면을 좀 봐야 됩니다. 1%이거든요. 신규 등록률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길가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 중에 99대가 아직은 내연기관이라는 것이고요. 아직은 그 중에 한 대가 이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주력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쏠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통계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우 적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이 내연차의 퇴출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내연차 퇴출에 따른 업계의 변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당선인께서 대략 5년 정도 빨리 이제 내연기관 차를 이제 그 몰아내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 시기가 당겨지니까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그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 자동차를 세계 처음으로 양산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라인업을 어느 정도 구축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조금씩 해왔었습니다. 반면에 이 르노나 그 다음에 쌍용, 이 쉐보레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시설이 아예 없거나요. 아니, 본사로부터 물량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기가 당겨진다면 사실 매우 어려울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같이 묶어져 있는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도 상당히 그 경제적 여파를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응이 가능한 기업들, 이외 기업들 역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 20년 뒤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계가 받는 충격보다 영세 부품 업체 충격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명합니다. 영세 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내연기관에 있던 시설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막대한 생산 시설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거나요. 있는 직원들을 새로운 직무에 맞춰서 재교육을 시키려면 역시 그것도 교육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면 최소한 부품이 30% 이상 전환됩니다. 또 감축되기도 하고요. 전환과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당연하겠죠. 적은 부품만 생산해야 되니까 이익도 적게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뭐 연구개발비로 투자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역시나 다시 또 부품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게 영세 기업에 집중적으로 아마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생산 라인을 구축하거나 인력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기까지의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충격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안이 또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뭐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초점이 그 자금 예. 위주로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나 정부가 한계가 있죠. 뭐 곳간도 늘 열어줄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녹산지원공단이나 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세한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군데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방식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걸 다름 아닌 구조조정 펀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일 직무라든지요. 같은 생산의 유형끼리 이렇게 하나 한 곳으로 통폐합시킨 다음에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면 이 볼륨이 커집니다. 회사에.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대기업과의 어떤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자금이 운용이 잘 되면 이제 창의적인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기존 업체보다 다른 업체로 또 부품 공급도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이런 구조조정 펀드를 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사실 이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중심에 두고 이제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 봅니다. 예, 사실 부산 지역에 말씀하셨듯이 영세한 네. 부품 업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이들이 또 무너지지 않게끔 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도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치솟고 있고 네. 친환경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부 업체는 문을 닫기도 하는 등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부산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규모면으로 보면 예. 전국에서 한 6번째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60% 이상이 10위 미만의 그 사업자, 종사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하죠. 예. 최근에 그 부산연구원에서 이러한 기업 100군데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80% 이상이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생산 전환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정부나 시에서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했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는 6번째긴 하지만 네. 또 실제 수치상으로는 또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친환경차 전환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지만 네.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 산업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 중립과 자동차를 얘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배출가스 기준입니다. 예. 전 세계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우리가 유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당선인께서 이 최근에 가장 강력한 유로 7을 한 5년 정도 앞당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빨리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시장에서 자동차의 어떤 기술의 선점 효과가 있어서 차량을 빨리빨리 많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 유로7에 대응하는 기술을 우리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칫 산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해당하는 자동차 기술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생산할 경우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속도는 우리나라 산업이 현재 이런 그 탄소나 그다음 저탄소 정책이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돼 되는 것을 보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가 저희가 살펴본 것은 친환경차 전환 속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것이 내연기관과 또 친환경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는 그 탄화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탄소가 배출되면
우리가 그 산소와 같이 만나는 이제 CO2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로 연결되죠. 사실 우리가 계속 탄소 중립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 탄소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호주나 또 우리나라도 이 산불이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후가 올라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한번 산불이 나면 끄지 못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탄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를 이제 쓰지 않겠다. 예. 안 쓰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운행하는 차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와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를 만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차를 만들게 된다면 친환경차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탄화수소를 최대한 줄여서 탄화수소 없이 차를 이제 주행하고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를 만드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이제 차량 하부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서 주행이라든지 고속 주행 시 차량의 안정감이 생기는 또 부가적인 장점들도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전동화라고 그래서요. 과거에는 우리가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를 써서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할 때는 그 기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데 이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면 그런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율 주행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예. 핸들을 놓고 주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전기차나 이 전동화 베이스에서 상당히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엔터테이너 사업이라든지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부가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이런 전동화가 이제 그 전기차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e-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예.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뻗어나가고 있고요. 이 e-모빌리티 산업이 같이 확장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자동차라고도 그렇고 우리가 드론도 직접 탑승할 수 있는 이런 교통체계가 새로운 교통체계가 이제 사회에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앉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예. 이처럼 기술의 진보가 점점 더 피부에 와닿고 있는 현실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2035년부터 내연차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친환경차가 보편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이 정부와 또 부산시의 업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2022년인 올해에 그 지원책을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 신년 정책에서 예. 전기 자동차 부품 그 기술 허브센터를 구축한다고 해서 100억 원 이상의 그 비용을 써서 이 부분을 이제 부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또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과 또 동일하게 그 친환경 자동차로 어떤 사업을 전환할 때 필요한 그 자금의 이자를 정부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 흐름에 맞게 네. 정부와 또 각 지자체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인 파장이나 또 네. 업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035년까지 내연차를 퇴출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자명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면 예. 일자리의 3분의 1이 내연기관에 있는 일자리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노사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례로 작년 말쯤에 그 기아 자동차 광명 공장에서 예. 광명 공장 자체를 회사 측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 전용 생산 시설로 바꾸려고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 공장에 그 EV6 아이오닉 그 세단 물류를 배정해서 예. 양산하려고 했지만 그 노조의 반대에 막혀서 아직까지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물량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그 일을 했던 많은 노조원들이 근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아마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게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에서도 생산 인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감원이 되거나 아니면 직종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곧 도래할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을 또 잘 준비를 해야죠. 일자리 부분을 어떻게 전환해서 이제 가져갈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이제 충전에 대한 인프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초점은 뭐였냐면 구매보조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게 친환경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에 맞춰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변화 시켜 놓으니까 충전 시설이 부족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서울시에서 구매 보조금과 버금가게 이 충전 인프라 시설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편한 점으로 대두돼 왔던 게 바로 충전 인프라였지 않습니까? 네. 또 당선인의 공약대로 차기 정부에서 시행이 된다면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의 각구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는 비단 부산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일 것 같은데 네. 부산 지역 부품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자금입니다. 예. 네, 자금이고요. 또 부산 지역 부품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인근에 있는 대학과도 함께 그 기술력을 공유해서 대학 연구실에서 어떤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산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세 기업을 기술 중심의 강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곳에서도 그래서 부산판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앞서 언급해드린 이 구조조정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먼저 좀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은 시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의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영세한 기업들이 서로가 함께 이 방안을 이겨내갈 수 있는 방안,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등치를 키우고 외부 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035년부터 무조건 내연차 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시행될 수밖에 없는 정책인 만큼 지금부터 꾸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연차 퇴출에 따른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독일의 그 BMW사에서 그 수석 엔지니어가 최근에 했던 발언인데요. 예. 내연기관차를 없애지 않겠다. 없애지 않고 내연기관차를 최대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전기자동차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예. 그다음에 유로7의 가장 강력한 배출가스 기준을 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내다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당장 99%인 내연기관을 몰아내지 말고 예.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최대한 내연기관을 살려서 끌고 갑니다. 어차피 그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 아직까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예. 시간이고 속도를 늦추는 건데 그 사이에 운송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운송도 담당하지만 또한 친환경적인 차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연기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벌어진 시간만큼 우리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 또한 이런 고용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서 잘 전환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로 착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준비했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입니다. 네, 단지 그냥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두 가지 방안을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또 네.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